저도. 조명이 약간 깜빡깜빡 거리죠? 에? 우리 내가 썼어. 아, 이 조명이요? 응.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해볼게요. 오셨다. 켜져 있어요, 오빠. 뭐야?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넘겨야 되는데. 자, 조심해, 조심해. 응? 어렵겠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빼야 될 거지. 그게 위험하지. 산발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아 잠시만. 아니요 이거 못 빼요. 마이크를 뺄 수 있어. 잠깐만. 됐다. 어? 됐어요? 아니야. 됐어요. 그냥 걸... 아! 하지마.
됐다. 땡겨, 땡겨. 한 바디를. 네. 됐다. 행동줄 같이. 살아났나? 건드리지 말라니까 왜 건드리는 거야? 건드리지 않고. 아니, 그 얘는 건드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 네, 잘 차리겠어. 살아났대요. 지금 짜증 부리신 거예요? 위원님, 10분 늦는다고 하셨었어요. 아, 내가 딱 품앤콜 끝나고 나와 선물을 사오려고 다 계획 중이었는데. 또? 순간적으로 그 트러블이 큰 게 생겨가지고. 뭐야? 아, 있어. 그 처리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려. 켰어? 네. 그 얘기한 거잖아. 아, 그래요? 우이 본질에... 그런 소리로 웃는구나 원래. 죄송해요. 본 중에 제일 크게 웃는. 1년 중에 가장 크게 웃었어. 그 얘기하신 거구나. 아, 매꼴.
이거요? 이거 띠어리 겁니다. 845달러? 아닌데? 아, 달러로? 여기는 아마 마진을 더 붙였겠죠? 옷 마진이 어마어마하니까. 실로폰? 네, 오늘 이게 투투데이 있잖아요. 22주년. 커피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프리 선언이 없고 위원님이랑 같이 투투 이행시 소개할 거예요. 알고 계신 거 아니겠지? 제가 7시 반이라고 말씀드린. 아니, 의원님이 7시 반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바뀔 거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비바람 소리가 나네.
아, 한단 차고. 광명이 가깝는 게 아니네. 야. 아! 이게 뭐예요? 그, 돌전. 아, 보내줬어요, 진짜? 그 보내주셨던 분. 아, 그분. 아. 하고 다니실 거예요? 해야죠. 내 얼굴인데. 진짜 웃길 것 같아. 예쁘다. 뭐가 자한당해. 뭐가 지금. 어려워. 앞에 뭐야. 뭐 안 해도 되나? 저희 특집 코너 이게 22일 14일이 저희 펀앱 20주년이라서 천재 특집하는 게 있거든요. 네. 22주년에 투투데이라고 저희 프로에서 해가지고 저희 프로에서는 이참 초반부에 투투로 이행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하고 갈게요. 오늘이요? 네. 아 코너 들어가서? 네. 코너 본격 코너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시면은 선우 씨가 운대어주고 위원님 제가 읽어요? 네. 투 하면 투모로우에 그냥 읽으면 돼요? 네. 그리고 뭐 후토크를 스피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피드하게. 아 그냥? 후토크 하실만하고 있으면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MBC에 나왔다고? 누가? 제가 아직은 MBC에 나올 순 없는데 뭘 보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나옵니다. 아 광고? 광고가 나왔겠지. 어디 광고? 네. 프로그램에 나올 수는 없고. 8, 7, 6, 5, 4, 3, 2, 1. 숙보. 오늘은 SBS 파워 FM 22주년을 맞는 투투데이. 보스만 룰. 숫자 2와 인연이 맞는 저 홍진호가 22시에 22주년을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남을 정리가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H.O.T. Candy 1996년에 파워 FM 개국 당시에 또 나왔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SBS 파워 FM이 22주년 투투데이를 맞았다는 기쁜 소식. 홍진호 씨가 축하를 해주셨는데 22시에 22주년을 홍진호 씨가 두 배로 축하해줬다. 이거보다 의미 있는 축하가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 투투데이라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하를 나누고 있는데요. 파워 FM의 한 멤버로서 22주년을 함께하게 돼서 또 영광이고 축하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이 이렇게 파워 FM을 사랑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선물을 팍팍 드리기 위한 특별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첨 기대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헌터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 골수 청취자분들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수요일은 비참데이,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솔로들의 살아있는 우픈 사연들을 소개할 텐데요. 투투데이 특집으로 코너 속의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프리 선언을 하루 쉬고 조금 빨리 박펠레 위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확인해주세요. 상품 소개해드리죠. 파워풀 엑스 화보용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예. 솔로들의 적폐데이, 막대과자데이가 드디어 지났구나 싶었는데 11월 14일, 오늘이 또 무비데이라면서요. 쿠키데이라면서요.
안개꽃데이라면서요. 오렌지데이라면서요. 레터데이라면서요. 커플들이 가지각색의 기념일을 챙기는 동안 우리와 함께 파워FM 22주년 투투데이를 챙기는 의리 있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쌍텐절에 이어서 투투데이까지 함께하는 스페셜 데이 전문 게스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투투데이. 예, 박문성 위원과 그 시간을 많이 또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목소리 컨디션만 봐도 뭐하고 하는지 대충 느껴지거든요. 지금 약간 목이 가 있는 느낌에 조금 진땀이 얼굴에 배어나온 거 보니까 어디서 강연하면서 꿈 팔고 왔죠? 아, 오늘 꿈은 안 팔았고요. 아, 꿈은 안 팔았고. 네, 오늘은 이제 아, 도전해라. 누구한테? 에? 누구한테요? 아니, 오늘 그 노조분들한테. 아, 노조분들한테. 주제는 뭐였습니까, 주제? 주제 꼭 말해야 되나요, 여기서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실패는 관리 가능하다. 아이고. 아니, 대표적인 그 실패 전문가에게 축구계 격언 아닙니까? 무리뉴가 벵거에게 했던 게 바로 저 사람 실패 전문가다. 당해본 사람이 잘 알죠. 아. 겪어본 사람이 잘 압니다. 그렇군요. 네. 야, 어떻게 주제까지 이렇게. 뭐 예능 일부러 여기서 얘기하려고 주제 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예. 지금 뭐야. 계속. 야,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멀리하고 왔습니다. 목소리를 이게. 살짝 들어보면 이게 중계하고 왔을 때 목이 쉰 거랑 그 약간 그 강연하면서 그 남들 앞에서 약간 그 허세 부리다가 목 쉰 거랑 그 목 쉰 거의 퀄리티가 좀 다르거든요. 오늘 그 느낌 딱 났습니다. 진정성이라고 해야죠. 진정성이 있게 좀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 거죠. 채팅창이 혹시 슈틸리케 얘기도 나오냐고. 아, 오늘은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마치 아이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런 박문성 의원의 행보를 따라다니면서 강연마다 청강 됩니까? 아,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료만? 아니, 그럼요. 아니, 무슨 청강이에요. 일단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 네. 학생이면 학교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셔서 저한테 공문을 하고 회사원이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슈틸리케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박진성 이야기 나왔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아시지? 노머니, 노청강. 예. 박진성 안, 무조건 나오는 레퍼트. 아, 빠질 수 없죠. 예. 손흥민 머리 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발견하셨나봐요. 강연장마다 또 배알단이나 베텐러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많으세요. 예. 아, 많이 들으세요. 네. 자, 오늘이 파워FM 22주년인데 22년 전에 박문성 의원은 뭐하고 있었죠? 화염병 만들고 있었죠? 아이, 그런 거 아니죠. 뭐예요? 그거 96년. 96년이에요? 예. 아, 그러면은 화염병이네. 왜요? 왜요? 화염병이네. 왜요? 아, 제가 예. 총학생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죠. 대자보? 알겠습니다. 네. 도피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뭐, 보도블럭. 무슨 보도블럭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저 국가 그 재산. 보도블럭 떠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 96년이구나. 22년 전이 예. 새록새록. 민주투사 출신입니다. 예. 자, 22에 얽힌 추억이나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저는 분명하죠, 22는. 뭐죠? 제 생일이죠. 어? 무슨 말이죠? 무슨, 저 생일이라고요, 22. 아, 음력이잖아요. 음력은 22일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4월 22일인가요? 네, 4월 22일. 네. 내가 이딴 걸 왜 외우고 있지? 네. 제발 좀 양력을. 아, 역시, 예. 베디밖에 없네요, 제 생일을 기억해줘. 양력을 할 생각 없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바꾸고 싶은데, 진짜. 왜냐하면 다 헷갈린다고 해서. 근데 이게. 또 시골에 어머니 계시고 막 이러니까 아. 저희끼리 그냥 하고 싶은데 이제 아. 기억을 안 해요 우리 가족들이. 442도 아니고 422로 한 이유가 뭐냐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포메이션 제가 전술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네, 442는 불가능하니까 422 포메이션으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4 이퀄 2 곱하기 2라고 거꾸로 하시면. 자, 어쨌든 파워FM의 생일입니다. 22주년이고 아, 승승장구하러 저주 좀 저희 FM 채널에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요새 교통방송 들어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뉴스 공장을 듣는다는 인증을
요즘 말투도 약간 그 김어준 씨 닮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야! 주춧춘춘 나왔을 때도 이분들은 이해를 못해! 이러고. 아, 약간 그 자주 듣는 것 같고, 매일 듣는 것 같은 느낌. 예. 어, 예, 뭐. 아, 그. 채팅창에 이게 여기서 할 말이냐고. 알겠습니다. 저주 잘 부탁드리고. 네. 자, 오늘은 각종 커플데이에도 불구하고 배텐을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투데이 특집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파워FM 22번째 생일 축하 이벤트, 투투 이행시. 아, 사전에 베스타그램 SNS 댓글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운 좀 띄워주세요. 네. 기녁98님, 투. 투모로우의 수능 보시는 분들. 투. 투지 있게 잘 보고 오세요. 어, 이거 땡을 못 치겠다. 저희가 어지간 땡 치는데 잘 보시고. 언제죠? 다음 주죠? 그렇죠. 얼마 안지 안 남았죠.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바로 다음 날. 다음 날. 아, 네, 내일이네요. 다 남았어. 맞아. 15일. 하도 저는 사실 수능을 잘 몰라요.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저씨라. 예. 저는 불수능입니다. 그래도. 97 불수능 세대라. 예. 카운트 못해드려 죄송합니다만. 네. 내일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아, 5278알파님. 투. 투수 던졌습니다. 투. 투볼. 어, 중계하고 싶다! 이것도 괜찮은데, 아무도? 이런, 지금, 축구 중계, 진한테 지금 야구를. 투볼! 어, 52788 차단. 어디 괜찮은데? 투수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 투수 던졌습니다. 투런 없는 한번 해달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투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눈 띄워볼게요. 투! 투수 던졌습니다. 투! 투런 홈런! 아, 예, 야구는 안 되겠다. 야구는 안 되겠다. 아, 할 수 있어. 야구는 안 되겠다. 아, 예. 저희 그래도 저희 지상파에서 야구 중계를 오래 해오신 여명석 선배가 있거든요. 아, 예, 여명석 캐스트. 야구 중계하고. 근데 야구 뭐 선수 수준으로 활약을 하시는데. 그분이 제가 옛날에 야구 하이라이트를 했을 때, 너 야구도 되게 잘한다. 그랬는데, 아, 전 잘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분들이 또 박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샤우팅하면은 네. 무너집니다. 아, 우영이 있잖아요. 네. 시하램프님, 투. 두엘 감독이 부릅니다. 투. 투투의 1과 2분의 1. 뭐야? 안규환님, 투. 투머로우, 같이 영화 볼래? 네. 앞에부터. 아, 제가 죄송합니다. 네. 투. 투. 후 여친에게. 투. 투모로우, 같이 영화 볼래? 표는 HR 두 장 끊어놨어. 아, 하용87님, 투. 투덜대는 모습까지 귀여운 사랑스러운 여친은. 투. 투명 인간인지 안 보이네요. 뭐야. 레드 형님, 투. 투머치 인포메이션 배성재. 투. 투잡띠는 천명 배우 박펠레의 케미 기대합니다. 아, 운도 본인이 좀 띄우실래요? 귀찮은지. 계속 투투거리니까. 현님. 제가 하고 해요? 네. 투. 투잡띠는 박문성 해설위원님. 투. 투나잇은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투나잇. 오늘 배틀 끝나고 오래간만 중계예요. 오늘 오래간만 중계. 무슨 끝나고 중계할 게 하나 있어요. 축하드리고요. 축하 중계. 이게 얼마만에 중계입니까? 아, 왜 나 없이 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뭐 중계하는지도. 네. 그래요. 질투나는데. 자, 비터 스윗 플레이스님. 투. 투와이스 신곡 발매 Yes or Yes. 투. 축하해주세요! 트와이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축하드리고요. 아, 히어로님. 투! 투명 능력과 투! 투시 능력 중 가지고 싶은 능력은? 아, 요게 항상 그, 고민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분명해요, 저는. 뭐예요? 전 투명이요. 아, 저도 투명인데. 근데 그거 때문에? 뭐, 그거 뭔데? 아니, 투시는. 네. 내가 뭐 하는지 어쨌든 사람들이 알잖아. 내가 투시를 뭘 하든지 간에. 네. 투명은 아무것도 모를걸? 아, 저는 정말 그런 박문성 의원 같은 이상한 목적이 아니고요. 뭐예요, 갑자기 나는 그러면? 정의구현, 정의구현. 뭐 하려고? 투명한 상태로 어디 침투해서 악을 처단하고 뭐 이런 거. 그걸 왜 그런 해리포터처럼, 해리포터처럼. 예. 그건 경찰 아저씨들이 하시면 되지. 아, 박펠리 의원은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끈적하게 얘기해서 다 알았어요. 예. 투명과 투시 이거 참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도. 레인스카이님. 투! 투투데이 하면 홍준호 아닙니까? 투! 투투데이 하면 홍준호 아닙니까? 아, 이거 홍준호 씨가 두 번 반복하니까. 네. 아, 채팅창에 파스드로 원래 투명하다고. 이미 안 보이고 있다고. 예, 분들이 있는데 또 눈물이 나네요. 니로킴님.
투 투르크메니스탄 투 투다 유치 설명해. 이 뭐야? 뭐 맥락이 없어 말해. 저 밑도 끝도 없어요 원래. 아 더베스트 캣님 투 투자하라고 해서 투 투자했더니 안 하는 일만 못하네. 이거 왜 여기서 상담을 하시죠 이걸? 에잇 디멘전님 투 투캅스 투 투 이거 뭐야? 어 펭귄니님 투 투명한 눈빛의 배영 투 투명한 눈빛은 눈이 작아서 안 보이네요. 힝 힝 뭐야? 자, 아 이게 여러분 아 22주년이라 22분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렇게 길어요. 아 진짜요? 네. 나 중간에 끊고 싶은데. 빨리빨리 좀 하라고. 빨리빨리 하게 빨리빨리. 네. 어디 갈게. 자. 빨리빨리 해줘. 아 번갈아가면서 해보죠. 아 그래. 그렇게 빨리빨리 하시고 이렇게 느낌 주면서. 아 제가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한 토시 한 토시 빨리빨리 알았어요. 살리려고. 아 야미시위드님 투블럭커 실패했는데 투구 쓰고 다니까. 굴럭투유님 투탑 스포츠 중계자 배성재 방문성 군비 투니버스로 잊어. 투니버스에서 중계한다면 요새 많이 사더라고요. 이거 예? 저곳에서 많이 해. 아, 만화 네. 만화 축구 있나요? 아, 막 해요 이제. 잔디님 투정 부리지 마세요. 2D 여친이 있잖아요. 조아님 투자라고 시작한 연애 투기로 끝났다. 왜 투기죠? 이것도 연애는 비즈니스다. 예, 네. 아, 망했다 네. 이런 느낌. 김현태님 투데이도 솔로 투모로우도 솔로. 그녀쿠팔님 투모로우의 서현숙 치어리더랑 녹음하는 배디 투머치하게 부럽다. 아 우승이 어딘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신내님 투투처럼 투턱이 된 배뚠뚠. 투투는 그 왕눈이 나오는 아로미 아빠.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었고요. 길어. 홍자님 투명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남이춘과 투박한 멋이 있는 배가놈이 함께하는 배트는 22주년 된 FM 파워 FM과 함께합니다. 끝나서 쳐드렸고요. 자 나름 괜찮은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긴 한데 아, 투투데이를 맞아 특별히 소개된 22분 모두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아, 길었네요. 길어 네. 왜 이렇게 길어? 자 그러면 투투데이 특집 코너 속의 코너는 마무리하고 비참 코너를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상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오늘 하루 빼고요. 어, 마침 녹음 기간에 또 한국 시리즈가 딱 걸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보라고요? 두산이 우승하느냐, SK가 우승하느냐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야구는 워낙 다 잘 맞추니까.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요? 현재 SK가 2승 1패 시리즈. 7전 4선 승제고. 아, 그래요? 예. 전 그럼 두산. 두산? 예. 몰라요, 이거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요. SK 하면 안 돼요? SK 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자. 이거 불안하네요. 자,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1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를 소개해드리죠. 와, 이렇게 많아? 어떻게 하지? 오늘 진짜 많다. 네. 김양배님 늦은 퇴근으로 비참 들으며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마포대교 중간쯤에 한 커플이 포옹을 하고 있는 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경적수를 냈습니다. 빵! 아 나도 모를 현우씨 터져 깔깔대며 웃다가 왠지 모를 현타가 와서 우울해졌네요. 흑흑. 네 경적 열사 정도로 해야 되겠네. 경적 열사. 현 뭐 완결 돼 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아니 왜 다리 중간에서 이런 걸? 잘했습니다. 네. 예. 최명길님 돌아오는 연말에 다들 약속도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송년회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제가 단톡방을 만들 테니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고깃집에 가서 단톡방으로 대화를 하면서 같이 먹는 겁니다. 어때요? 돌아가면서 건배사도 하고요. 성재형도 들어올 거죠? 그래요. 뭐 이렇게 아싸 중에 인싸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뭘 자꾸 하고 분위기 만들어고 이러면 약간 솔깃하긴 한데 왠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말에 물어보는 게 한 다섯 번 나올 것 같은데. 김영길씨 혼자 거잖아요. 왠지 단톡방 열어놓고 먹고 있는 거를 보고 싶고. 아싸! 예, 채팅창에 대장 오면 저 갑니다. 하시면 있고. 아싸 중에 인싸 최명기님이었고. 정우현님 편의점 알바하는데 진상손님이 와서 저한테 욕하셨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언성을 높이며 사람과 대화를 한 거거든요. 경찰에 연행돼가는 그분이 막 욕을 하며 저를 째려보는데 오랜만에 아이컨택이라 행복했습니다. 하셨는데
뭐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새 사회적 분위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거 심각한 내용인데. 이걸 왜 저희 저한테 사연을 보냈죠? 멘탈은 대단하신 것 같고 무섭습니다. 뉴스감인 것. 그러니까요. 저 이거는 그 다른 라디오에도 보내기 좀 어렵고 SBS 8시 뉴스 보도국에다가 좀 제보를 해주시면. 뭐 시사 전망대 이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사 전망대에도 좀 다루기 험해요. 정우현님 조심하시고. 류성민님, 최근에 알바를 찾고 있었는데 온통 다 막대과자데이 행사 알바더군요. 화가 납니다. 아,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막 또 몰려서 하니까 이런 것들을. 네. 그래도 해야죠, 알바. 네. 알바는 해야죠. 네. 이때가 또 대목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많이 팔린다고 알바에게 돈을 많이 주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따로 일당을 특별수당으로 받죠. 어, 진짜? 네, 저도 명절 그렇지. 때 이렇게 알바를 해봤으면 그때 명절은 그럴 수 있지. 명절대랑 비슷해요. 커플 명절이에요. 다 없어져야 되는. 네, 근데 더 줄 겁니다. 그럼 해야지. 솔깃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아무튼 많이 파스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래야죠. 예. 아, 해봤다는 분이 있네요. 과자 한 박스 받았다고. 하고? 아, 이거를? 다음은요. 0863님. 수업시간에 너무 졸려서 앞에 있는 커플 뒤에서 숨어서 엎드려 잤어요. 커플도 쓸모가 있네요. 그렇지, 둘이니까! 아,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수업 시간에 근데 그 틈 없이 붙어 있어도 됩니까? 붙어 있어도 되죠, 뭐. 서로 기대서? 뭐, 교수님 뭐라고 하겠어요? 네. 오, 교수님 분필 안 던지나요? 언제 쪽 다닌 거야? 무슨 분필을 써요, 요즘. 네. 네. 분필 던져가지고. 그러다 커플이 싹 피하면 그 뒤에 있는 분이 맞고. 아, 이 쓸모가 있을 때가 있군요. 아, 비디치와 네. 퍼디난드가 내 앞에 있는 느낌이라고. 이 정도면 온건 주열사. 예. 거의 벽대치네. 예. 다음요. 0532님. 여자와 인연 없이 3년을 보낸 남고 수험생입니다. 자습 도중에 큰 나방이 나타나더니 저의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네요. 이거 썸인가요? 뭐야 이게. 그래요. 뭐 딱히 말 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 고등학교 남고였죠? 저는 네, 중고 다 남이었어요. 저도 남고였는데. 가끔 이렇게 곤충들이랑 잘 노는 친구는 있었어요, 분명히. 아, 저는 그 기억보단 그게 있었잖아요. 여고에 가서 네. 방석을 훔쳐오면 대학에 붙는다는 게 있었어요. 아, 진짜 옛날 분이시네요. 야, 그거. 이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죠? 없어, 없어요. 예. 지금은 그러면 잡혀갑니다. 아, 그렇죠. 그건 예.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절도인데. 그냥 예. 그때는 약간 뭐 그랬다고. 방우성이 요즘 고등학생이었으면 벌써 소년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썰이 실제로 감행한 사람 거의 없었을걸요? 했습니까? 다음요. 우리 아, 예. 다음요. 네. 자, 아무튼 그 남고에 나타난 나방은 거의 팅커벨이다. 말씀드리고요. 5760님. 제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사무실 여직원분이 어? 깨졌네요? 해서 네 약간 떨어뜨렸는데 깨졌네요? 라며 스몰토크 했습니다. 액정 고치면 또 고쳤다고 스몰토크 가능하겠죠? 설레네요. 자, 하여튼 그 떨어뜨리지 마시고 막 벽에 막 긁고 해보세요. 뭐. 악귀 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액정 깨뜨리러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코끝에서 막 예. 퍽퍽 소리 나겠다. 아, 돈도 깨졌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아, 얼굴이 깨졌네요 한 거 아니냐고. 어, 깨졌네요? 범수연 깨졌어요. 아, 네, 약간 부닥치는데 깨졌어요. 자, 이 정도면 국공립 유치원 빨리 신청하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 그래요. 저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다음은요. 7552님, 배텐 듣기 시작한 지 몇 달 됐어요. 샵 1077로 문자 보내는 양이 늘어나면서 통신비가 늘어났는데요. 엄마가 연애하냐고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배텐과 연애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고 참 고맙습니다. 예. 문자 무제한 아니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이건 따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대체 얼마를 보내신 건가요? 예. 감사하고요. 고릴라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엄마가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오랜만에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연애하는구나. 그러니까 연애 얘기 드리긴 좀 어렵네요. 예. 어머니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문자는 그냥 무제한이라는 거. 자, 여러분 배고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진짜.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김재현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감기 진료도 받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라 그런지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잠시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김지현 씨,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김지현 씨, 김지현 씨. 아, 뭐야 이거 진짜. 아, 좀 사색 좀 하려고 했더만. 어, 뭐 이렇게 시끄러워 진짜. 아, 누군데 안 들어가는 거야 진짜. 아, 짜증나네. 김지현 씨, 김지현 씨 들어가세요. 김지현 씨. 아! 아, 이거 누구야, 누구, 이거! 아니, 안 들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자기 차례가 됐으면 들어가야지! 아, 이거! 아,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거! 뒷사람들이 너무 기다리잖아요! 아, 김지현 씨 누구야, 진짜! 김지현 씨? 김지현 씨 진료실로 들어가시라고요. 김지현 씨. 김지현 씨. 아, 나 이거 진짜 미친! 아, 누구! 아, 김재현! 누구, 김재현, 누구, 김재현! 누구길래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냐고요? 아니, 김재현! 저기요, 그쪽이 김재현 씨 아닌가요?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야! 김재현! 김재현, 그래, 맞다! 내가 김재현이지! 아마 내가 김재현, 됐다! 나가 김재현인데, 아, 맞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도 제 이름을 안 불러줘가지고요. 내 이름을 까먹었지 뭐예요. 김재현, 내가 김재현, 엄마 김재현, 아이고.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주작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혼자 자취한 지 5년째고 알바할 때는 별명, 평소에는 저기요, 야 거기 이런 걸로만 불리다 보니 진짜 순간 제 이름 까먹었네요. 그나저나 여자분이 제 이름을 불러준 건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조작이네요. 네. 조작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뭐, 저희 라디오가 만만합니까? 네? 네. 김재현 씨. 근데 이건 그럴 수 있어요. 못 듣는 척하면서 여성 목소리가 그리워서 몇 번 더 듣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합니다만 이거는 좀 예전에 네. 아, 또 이런 것도 옛날에 아니 무슨 뭐 조난당에 있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옛날에 삐삐 했을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카페 같은 데서 커피숍에 있으면 네. 뭐 이름을 이렇게 불러줘요. 뭐 전화 뭐 몇 번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얘기하시는데 네. 못 듣는 척하는 거죠. 계속 내 이름을 좀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셨거든. 저도 한번 예전에 택배 받을 때 그런 적 있어요. 그 이제 이름을 뭐 제 이름 쓰고 이런 것보다 가명으로 한번 네, 써본 적 있거든요. 아, 그게 가능하죠. 예, 가능해 맞아. 그래서 이제 전화로 물어보는데 순간 예 했는데 아 맞다고 뭐라 가져오셨는데 예 뭐라 그랬어요? 아 그냥 있어요. 아, 최대한 이상한 거 산 거 아니야, 근데. 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아, 이상한 거? 아, 예, 예. 전혀 아니고. 예. 마치, 이거 배성조 이런 거 샀어? 이런 거 산 거죠? 아닙니다. 아, 그냥 아주, 뭐, 평범한 거. 물, 이런 거. 탄산수. 물을 왜 가벼워 써요? 연예인 이름 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정우성 뭐 이런 거? 자, 아무튼 김재현님의 주작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아, 이건 연결이 더 어렵네요. 예. 요즘 뭐라고 많이 불리나요? 박펠레? 아니면 뭐 선생님? 뭐요? 저요? 네. 요즘 뭡니까? 저희 정체성 해설자라고 그랬어요. 불리는 빈도가 너무 낮아졌잖아요. 전 해설위원 많이 불려요. 전 해설위원. 구단주입니까? 뭐 그냥 이래저래 그냥 불러주면 좋죠. 아, 네. 어르신 안 나오냐고 요즘에. 준통령이죠, 준통령. 아, 준통령. 자, 아무튼 공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혼자 살면 이름 까먹을 수 있다. 저거는 있지 않아요? 진짜로? 자기 핸드폰 번호 기억 안 날 때? 왜요?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주로
세탁소에서 맡기고 찾는 걸 제가 해요. 제 옷은 거의 다 제가 하는데 그럼 번호를 대야 되는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만약에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잠깐만요. 뭐 이래서 형 힘내어 오고 있고요. 네. 디지털 치매라고. 자기 번호를 뭐 누르거나 이럴 게 없으니까 어떻게 왔나요 진짜. 아니 근데 워낙 핸드폰이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셔서 머리 쓸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쪽지에 써 있는 말이 덮는 순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진짜 다시 이게 더 문제지. 그게 더 심각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방금 지시어를 보고 한번 닫았는데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게임하다가. 아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제 번호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계좌번호는 기가 막히게 누가 바로 문자로 저 계좌 바로 찍어줘. 한 번도 주춤한 적이 없어. 네, 두 분 호두 많이 드시라고 머리 좋아진다고 하신 분도 있고 평소에 스토크라고도 좀 하라고 머리 쓰는 거. 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최적화 기억. 전화번호는 잊을 수 있어도 계좌번호는 잊지 않는다. 그거 디비하더라고요. 이게 생존인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품맥콜 하려고 넥타이를 매는데 까먹었어? 넥타이 매는 그러니까 매다가 아이 너무 길다 이러고 다시 매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내가 어디부터 시작했지? 중계를 할 일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넥타이를 맸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그런 게 하는 거죠.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구나. 자본 앞에서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요? 0966님, 주말에 낚시 갔는데 커플끼리 온 팀이 있더라고요. 낚시는 혼낙이 정석인데, 커낙은 좀 아니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용어를 본인이 메이킹 하는 게 더 좀 이상한 느낌. 뭐라고 하려고 누가 이걸 혼낙, 커낙이라고 분류하나요? 심해! 예. 좀 과해! 커피 플러스 낚시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예. 별다줄, 별걸다줄 이 말 만든다고 하신 분 있는데, 0962님 상태가 좀 더 걱정이고, 혼잣말 많이 하지 마시고, 대화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하세요. 이거 줄여도 되나? 좀, 그것까지 줄여라고 사람들한테 좀, 검사 좀 맡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낚시가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꽁냥꽁냥의 목적이고. 너무 이분한테 설명하지 마세요. 네. 자, 세상 가서 소통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네. 자, 컷쇼가 낚시하는 줄 알았다고. 커나. 야, 커나는 좀 그렇지 않냐? 막 사람들한테. 메이저리그 시즌 끝난 지 오래됐으니까, 또, 야구팬 여러분도 너무 집에서 혼자 야구 다시 보게 하지 마시고, 딴 것도 좀 보세요. 예, 허재. 이게 커나기야? 커나기냐고? 뭐해, 씨. 예. 자, 다음은요. 6076님. 친구 모임에서 두 쌍의 커플이 탄생했어요.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네 명이 커플이네요. 저만 빼놓고 너무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친구가 네 명이 있었는데 그 둘이 커플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축하해 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저쪽 오가면서 뭐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본주의적으로 또 해석하는 겁니까 거기서? 밥값 세이브 되겠네. 그러시고 일단 이 둘이 모일 때. 설마 설마 된다 그러겠어.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한 건데. 커플을 혼자 만나면 당연히 그쪽에서 낸다. 아이, 그럼요, 그럼요. 놀아주는 거잖아, 한 명 있는 사람, 솔로는. 가서. 대단합니다, 진짜. 역시 캐스팅보트를 많이 쥐어본. 예. 역시 아인슈타인. 예. 놀랍다라고 하신 분이요. 위대한 순교자라고 하신 분도. 이건 진짜 배워야 된다고, 이런 거. 야, 순간적으로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자리를 스캐닝 해내는군요. 채팅창에 베리는 매일 얻어먹겠네. 차단해주시고요. 예, 다음은요. 0886님. 꿀팁 공유합니다. 친누나가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11개월 된 조카를 제가 안고 있었는데 덕분에 간호사들 분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정말 인싸가 된 듯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조카 사랑해. 애기 있으면 예쁘다 하는 거. 그러네요. 이게 비슷한 걸로 강아지도 있죠.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이제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강아지 만지작거리다가 또 가까이 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카 섭외합니다. 네. 조카는 인싸인데 너는 왜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조카한테 조카를 섭외해야 돼? 네. 조카한테 절하라고. 11개월 된 조카한테. 조카가 조금만 크면 저리 가라고 할 거라고 하신 분도. 근데 예쁘겠다. 11개월이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0025님. 집에 벨이 울려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알고 보니 벨튀였어요. 그래도 덕분에 설렘이란 감정을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요즘 벨튀가 요즘도 있나? 벨튀가 있나? 요즘 벨 누르고 튀는 건 아니지만 벨 누르는 택배 기사님들 있죠. 벨 누르고 열어봤는데 아무도 그냥, 없고, 그냥 나가시죠. 예, 아무도 없어서 뭐지? 그러고 잘 네. 샅샅이 찾아보면 문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맞아, 택배 맞아, 조그만 박스가 저기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찾고 바쁘시니까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많은 걸 해야 요즘 되니까. 요 정도 아파트에서 벨티 하면 익스트림 스포츠 아닙니까? 원래 벨티는 그냥 이렇게 골목 문화가 남아있을 때 그쵸? 초인종 밖에서 딱 누르고 대문에서 누르고 도망가던 건데 예. 벨티는 요즘 아파트 막 25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뛰어내려가죠. 아, 제 뒷창에 하도 집에서 안 나와서 생사 확인하려고 눌러준 거라고. 이웃 간의 정. 이웃 간의 정. 자, 경비아 씨가, 아, 저 청년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띵동! 움직인 소리 나니까, 아,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예. 아, 저 멀리서 문 열리는 거 숨어서 보고, 아, 다행이다. 아, 살아있구나. 네. 복지사님이 잠깐 와주셨던 거라고.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영화를 찍네, 영화를 찍어. 생존신고. 였고요. 자, 다음은요. 9317님. 구청에서 동네 배관 공사를 하느라 토요일인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에 사람 없는 평일 낮에 공사를 해야지 토요일에 물이 안 나오면 주말에 외출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물론 저는 약속이 없어서 물티슈로 세수하고 누웠습니다. 예, 본인은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대신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예, 대개 이제 솔로분들이시고 전문용어로 이제 오지랖이죠. 예. 물티슈로 세수하고 고양입니다. 원래 물이 나왔으면 사실 세수도 안 하셨을 텐데 아이 물이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물티슈를 해야겠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 세수하는 척하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물티슈? 깔끔하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두 장 쓰면 과소비라고 하신 분도 얼굴만 닦으세요 물티슈로. 네, 그렇군요. 자 다음요. 아, 이...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겠습니다. 구구단 Not That Type. 너무 영어식으로 했나? Not that time. 자, 구구단의 Not That Time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을 쭉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많이 쌓였어요, 진짜. 연말. 빨리 해볼까요? 예,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 지금 밀려듭니다, 밀려들어.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재영님, 예. 중3 학생인데요. 학교길 버스가 원래 10분 간격으로 오는데 그날따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앱을 켜서 보니 지금 와야 할 버스가 늦게 오면서 10분 뒤 버스랑 나란히 붙어서 오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네요. 붙어서 와서. 근데 이게 또 그 앱에 나온 걸 했네. 진짜 붙어서 오네. 앱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불편한 느낌은 있네요. 그죠? 뭐 되게 딱 버스가 뒤에 딱 붙어가지고 약간 백허그 하면서 오는 느낌인데 진짜. 대단히 불편합니다. 누가 보면 2층 버스인 줄 알겠어. 자, 아무튼 하다하다 버스도 연애를 하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중3이 벌써부터 왜 그러냐고 그러네요. 이재영 학생은 중3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회에 커플들의 분노 너무 하지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서 기회가 좀 더 있습니다, 이재영님. 세상을 먼저 좀 이해하세요, 좀. 그 다음에 분노를 하세요. 네. 너무 빨라요. 아, 떡님부터 알아볼 것 같아요. 판망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재형이 아니고요. 이재형입니다. 계속 지금 채팅창에 시바사키라고 네, 오고 있는데. 이재형 캐스터는 벌써 결혼을 했고. 그렇죠? 네.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도 있고요. 네. 다음요. 강일구님, 엊그제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 문자가 왔어요. 생일 아닌데? 싶어서 찾아보니 예전에 정말 잠깐 사귄 여자친구가 제 메일로 쇼핑몰에 회원 가입을 했는데 거기였어요. 생일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없고 비참합니다. 이 여자친구는 카운트 안 했을 것 같은데 느낌상 이거는 이거 연애로 카운트하지 않고 그냥 잠깐 야, 메일을 빌렸던 거 아닐까? 쇼핑몰에 가입하려고. 아, 너 그 메일 수 좀 잠깐 줘볼래? 그런데 이거 사귀는 건가? 이렇게. 아유, 엊그제 생일이었대잖아요. 왜 이렇게 밟아요? 쿠폰 하나에 개인 정보를 오픈해버린 거고. 짝사랑이었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 정도면 업계 포상이라고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정주원님. 깨톡에 힙하고 취란 이모티콘이 있길래 구입했는데 쓸 사람이 없더군요.
나에게 쓰기만 세 번 반복했어요. 돈 아까워요. 그렇군요. 아, 이게 그, 저는 뭐 이모티콘은 잘 안 쓰긴 합니다만, 그, 제가 쓰는 폰, 패드, 이런 데는 그, 필기로 쓰는 기능이 있어요. 아, 자기가 손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손글씨로 써서 전송을 하면 그쪽에 손글씨가 이렇게 써지는 효과입니다.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예,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내면 저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보니까 그게 써지더라고요. 자. 나 사실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 그걸 누구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자기한테 보내? 아, 그러니까 남한테는 많이 보내는데 보냈을 때 이게 어떻게 써지는지 몰라서 저한테 한번 써봤다 이런 얘기인데 아, 얘기가 이상한 결론이 되버렸네요. 다음은요? 이상하게 얘기했어. 예. 1451님 중국 여행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중국은 합성 문화가 발달해서 혼밥하러 가도 무조건 같이 먹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꿀팁이죠? 공유합니다. 다들 중국 가세요! 이거는 그 완전 불편하게 먹으라 이 얘기잖아요. 낑겨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그냥 랄랄랄라. 자, 아니 혼밥도 괜찮잖아요. 뭐 어때요? 아, 그렇군요. 아, 인정. 홍콩 가니까 다들 섞여서 딤섬 먹었다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아. 테이블에서 먹고 있으면 앉으라고. 네. 아, 저도 그때 공항에서 혼자 이렇게 4인 테이블 같은 데 딱 앉았는데. 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물어보지도 않는데 세 분도 아니고 네 분이 왔어요 그냥 아, 여기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점령을 해서 비켜드렸습니다. 또 채팅창에 밥 먹으려고 중국 티켓 끊었습니다. 있습니다. 아, 채팅창에 내 거 뺏어 먹진 않죠? 뺏어 먹진 않죠. 예. 네, 아무튼 투명 인간 당했는데 물론 어디서나 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아, 그러면 중국어를 좀 배워봐야 될까요? 스몰 토크를 위해서. 아, 뭐 간단하게 네.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보니까 인싸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어디요? 중국이요? 네. 아, 그럼 다 인싸죠. 그렇죠. 대륙이잖아요. 네. 아. 일단 사람도 많고 인싸도 많고 중국말로 한 입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이? 일이 이니까 입이 뭐죠? 이고? 모르겠다. 배워놨습니까? 또 대륙 진출을 위해서? 아, 내일은 중국집 가서 짜장면이라도 먹고 오면서 일단 시작을 해봐야겠다고 하신 분이고. 그렇군요. 채팅창에 형 쿵푸 팬더 닮았다고 왜 오죠? 네. 원마우스 플리즈 하면 된다고. 어디서나. 원마우스 플리즈. 입구가 맞나 본데? 사람들이 다 입구. 입구? 그래요? 하나의 한일자의 입구자. 그렇게 읽을 것 같은데. 자, 다음은요? 뭐 어디 읽겠죠? 네. 이민수님. 처음 자동차 살 때 조수석이랑 커플로 등받이 쿠션을 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제자리에 미키는 더럽고 납작해졌는데 조수석 미니는 빵빵하네요. 미안하다 미키야. 아, 이제 그러면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미니를 등받이로 하면은 평등해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2년 정도 2년 더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러네. 네. 살아간다 내 미키야라고 하신 분 있고 누구예요? 차 있으면 차단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요. 나도 그래요님. 간만에 100점 맞았는데 누구 하나 내 점수를 안 물어요. 축하 좀 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박원선님. 근데 어디서 100점 이런 게 있나요? 몰라요. 면허 시험 보셨나? 면허 100점 맞기는 진짜 어렵죠. 그렇죠. 네, 뭐 면허 100점은 어려워. 아, 토익인가요? 토익. 수능 100점. 다음요. 박원선. 아, 노래방인가? 노래방? 아, 노래방 100점인가 보네. 홍코너에서 노래방. 아, 이제 홍코 가셨구나.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예. 이게 나왔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추정 60분 옛날에 레전드 영상 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생방송에 그 형사과장님인가? 이렇게 들고 오다가 의자에 앉으면서 달라당 눕던 걸 저희 지금 막내 우희 작가가 저희 녹음 중에 시험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뭐예요, 지금? 찰지게 넘어지나요? 아, 풍하는 소리 때문에 안 돌아보거나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정말 발라당 넘어졌어요. 네. 발라당. 그렇군요. 아니 그 의자가 뭐 이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부러졌는데. 자, 이거 카메라를 돌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우희 작가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가장 비참했어요, 지금. 혼자 들어와가지고 혼자 와당탕 넘어졌는데.
아무도 방해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 주시, 안 줬나? 긴장감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 우형래라고 하거든요. 농기겠다고. 우이 두장주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우주라. 예술 점수 100점. 자, 어떤 분께 오늘 선물 드릴까요? 아, 오늘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 저거 해드릴게요. 2층 버스. 네, 버스 두 대 붙어가지고. 중3인데. 중3, 네. 이재영. 아, 버스 두 대가 성큼성큼. 한망주. 예. 들어옵니다. 아, 저는 002호님 드리겠습니다. 벨티. 예. 안에 살아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파수분들이 많이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우희주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따로 챙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파스부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커플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예, 기만자일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했고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야, 진짜. 거기서 쓰러질 이유가 뭐야? 아니, 보자 얘기하다가. 아니, 의자에 아, 무단. 선물이야. 진짜 추정 60분 똑같았어. 그냥 의자가 있는데 우당탕. 심노잡기 너무 웃는데? 아, 그래도 근데 공항에서 최태순님 축하드립니다. 코너에서 노래방. 아, 이제 홍콩. 여러분 그 추정 60분 그게 나. 홍콩 가셨구나. 아, 빡빡했 때면 소리가 묻혔네. 아. 우리 딱 따면 되지, 따로. 자, 아, 이제 홍콩. 풍 소리 후시노고 가자. 나 네. 빨리 가야 돼. 9시 20분에 라이브 시작. 아, 스즈키 컵이구나. 아, 스즈키 컵. 오늘 개막 경기. 여러분, 베트남 대 라오스. 라오스. 푸파송 생달라왕이 있는 곳이구만. 어우, 이름 크로지. 아, 자. 하고. 케니지로. 11월 14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이거 찍을까요? 형은 저쪽 보면서 중계가 잡혔다고?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잘생겼죠? 아,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구몬 선생님 같아. 와, 저 다음 주 가야지. 아, 오늘 좀 구몬 선생님, 구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안 아프게 넘어졌어. 안 아프게 넘어졌다고? 아, 낙법 한다? 아파 보이는데?